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태성입니다. 2014년 6월 28일 시행된 컴퓨터일반 문제풀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그래픽 관련 용어는 무엇인가? 자, 그래픽 관련 용어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죠. 물체의 형상을 컴퓨터 내부에서 3차원 그래픽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첫 번째, 디더링. 디더링이라는 거는 우리가 나타낼 수 없는 색상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색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비슷한 색상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는 거고, 인터레이싱이라는 거는 서서히 나타나는 거죠. 서서히 나타나면서 선명해지는 효과고, 모핑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배웠었죠. 변환되는 거. 그래서 영화에서 특수 효과로 많이 이용이 되는 거죠. 자, 정답은 3차원 그래프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는 바로 모델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모델링이고요. 2번 가겠습니다. 2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비디오 데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AVI는 오디오 비디오 인터리브드는 고화질 동영상 압축을 위한 그 비표준 동영상 파일 형식으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로만 재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비표준이 아니고 표준이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로만이 아니죠. 우리 뭐 RCO라든가 그 외에 다른 그 미디어 플레이 플레이어가 가능한 것들로 AVI는 다 실행이 되는 거죠, 재생이. 자, 1번의 정답 옳지 않은 거는 1번이 되는 거고요. 비표준이 아니고 표준이다. 또 미디어 플레이로만이 아니다라는 거. 2번, MPEG은 동영상 전문가 그룹에서 제정한 동영상 압축 기술에 관한 국제표준 규격으로 동영상뿐만 아니라 오디오 데이터도 압축 가능하더라라는 거 알고 가시고요. MPEG 맞고. ASF 우리 배웠었죠? 뭐예요? 액티브 스트리밍 포맷. MS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을 때는 애플사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틀렸었는데, ASF는 애플,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통합 멀티미디어 형식으로 용량이 작고 음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주로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인터넷 방송국에서 사용이 된다. 방금 전에 액티브 스트리밍 포맷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맞고요. 애플이 아니고 MS 마이크로소프트. 4번, 퀵 타임 무비는 애플사에서 개발한 동영상 압축 기술로 윈도우즈에서도 재생 가능하다. 맞고요. 이전에 사용됐었던 포맷이기 때문에. 자, 2번의 정답은 1번이고 3번 가겠습니다. 3번, 다음 중 보안을 위협하는 공격 형태의 하나인 DOS 서비스를 디나이얼, 거부하는 거죠. 공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특정한 시스템에서 보안이 제거되어 있는 통로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거 트랩도어, 우리 백도어 기억나시죠? 2번, 시스템의 불법적인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프로그램으로 위장해서 특정 프로그램을 침투시키는 거. 이거 트로이 목마 개념이고. 세 번째, 시스템의 오버플로우를 일으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행위이다.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 맞네요. 3번의 정답 3번이고. 4번, 자기 스스로를 복제함으로써 시스템의 부하를 일으켜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프로그램. 웜이죠, 웜. 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DN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DNS는 도메인 네임 서버 또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 약자다. 맞고요. 이렇게 요즘은 이제 약자까지도 물어봐요. 그래서 스펠링까지는 달달달 외우지 않으셔도 맞다 틀리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줄 아시면 돼요. 2번, 문자로 만들어진 도메인 이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바꾸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문자로 만들어진 도메인 네임은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이름이고요. 또 숫자로 된 IP는 우리 주민등록번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부르지 않죠. 친구 부를 때 애우지도 못할 뿐더러 이름 부르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 역할 바로 DNS가 한다는 얘기예요. 3번, DNS 서버는 IP 주소를 이용해서 패킷의 최단 전송 경로를 설정한다. DNS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메인 이름 숫자로 된 IP 주소 바꾸는 시스템이지 패킷의 최단 전송 경로 이런 데는 관여하지 않아요. 4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DNS에서는 모든 호스트들을 각 도메인별로 계층화 시켜서 관리한다. 4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 서버까지의 경로가 이제 루트죠. 루트. RUTE. 추적하는 거는 영어로 트레이스죠. 트레이스. DRACE. 그죠? 그러면 이제 정답이
여기 바로 이제 문제 안에 나오네요. 추적하는 명령어인 그래서 그 트레이스 트레이스의 트레이스고 RT가 바로 루트 루트의 RT예요. 실행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스 RT 명령어의 실행 결과로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IP 주소라든가 목적지까지 거치는 경로의 수 그죠 루트 각 구간 사이의 데이터 왕복 속도 확인 가능하고요. 맞고. 2번 특정 사이트가 열리지 않을 때 해당 서버가 문제인지 인터넷망이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다. 경로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맞는 거고. 세 번째 인터넷 속도가 느릴 때 어느 구간에서 정체를 일으키는지 확인. 트레이스 RT 추적 경로하는 거 맞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맞고 이렇게 되면 이제 4번이 정답인데요. 현재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의 IP 주소나 포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건 트레이스 RT 명령의 기능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 URL 주소를 가지고 IP 주소를 확인하는 명령 NSLOOKUP이라는 게 있었죠? 5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6번 가겠습니다. 우회사의 7계층 우리 물대는 전세표 응 달달대 외우셔야 돼요. 물리계층이 1계층이고 물대 데이터 링크 계층이 이제 2계층이 되는 거죠. 데이터 링크 계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송신 측이 보내는 측이 수신 측 받는 측의 처리 속도보다 더 빨리 데이터를 보내지 못하도록 조절하는 흐름을 제어하는 기능이 있다. 풀로 제어 기능이 있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 2번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구분하기 위한 프레임의 동기화 기능이 있고 이거 조심하시고요. 세 번째 응용 프로세스 간의 정보 교환 파일 전송 FTP죠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등의 전송 제어 그 기능이 있다. 자 응용 프로세스 간 이거는 뭐예요? 무슨 계층?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거죠. 응용 계층이죠. 어플리케이션 응용 계층 응용 계층은 몇 계층이에요? 7계층이라는 거 여러분들 같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아까 물대내 전세표 응 그래서 물리계층이 1계층이기 때문에 응용 계층은 7계층이다. 그래서 정보를 교환한다거나 파일 전송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등 이런 응용과 관련된 부분은 바로 응용 계층 그래서 응용 프로세서 간 이런 말이 들어오면 응용 계층이에요. 4번 프레임의 순차적인 전송을 위한 순서 제어 기능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흐름 제어 그 다음에 흐름 제어나 순서 제어나 같은 의미고 노류 제어 기능도 있다라는 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7번 다음 중 인터넷에 사용하는 그 표준 주소 체계인 URL Uniform Resource Locator 이것도 약자도 좀 알아두시고요. URL의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 제일 앞에는 프로토콜이 와야 되겠죠. 뭐 HTTP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버 주소 포트 번호 아니고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프로토콜이 오고 그 다음에 서버 주소가 오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 맞아요.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느냐 포트 번호가 오고 마지막에 파일 경로가 와야 되는 거죠. 7번이 정답 1번이 되겠네요. 3번 같은 경우는 이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8번 다음 중 전송할 데이터의 양과 회선 사용 시간이 많을 때 효율적이며 중앙 컴퓨터와 터미널이 1대1로 연결되어 유지보수가 메인터넌스가 쉬운 연결 방식은 무엇인가? 자 일단 중앙 컴퓨터와 터미널이 1대1로 연결됐다라는 개념은 성형인데 그 1대1로 연결됐다 뭐라 그래요 영어로?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죠. 1대1을 영어로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 메인 프레임이라는 거는 메인 중요한 프레임 중대형 컴퓨터 그죠? 대형 컴퓨터를 의미하는 거고 클라이언트 서버는 뭐예요? 클라이언트는 요구하다 서버는 제공해주는 방식이다 라는 거죠. 자 8번의 정답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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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포인트. 9번 다음 중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관련 용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쉐어웨어 일정 기간 무료 사용 후 원하면 정식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문제풀이 시간에도 풀었던 문제죠. 두 번째 프리웨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능 및 기간 및 기능에 제한이 없다. 공짜라는 얘기죠. 프리웨어. 세 번째 패치 프로그램. 패치 프로그램은 기능을 알리기 위해 기간이나 기능에 제한을 두어 무료로 배포하는 거. 이건 이제 데모 버전이죠. 기능을 알리기 위한 거니까 홍보하기 위한 거니까 알린다는 게 이제 홍보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이 패치 프로그램이라는 거 PATCH 뭐예요? 기능이라든가 오류 이런 걸 갖다가 보강해주는 개념의 프로그램을 패치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9번의 정답 3번이고요. 4번 베타 버전은 정식 프로그램을 발표하기 전에 프로그램의 문제 발견이나 기능 향상을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테스트하는 거죠. 정식 프로그램을 발표하기 전에 일반 유저들을 상대로 해서 프로그램의 문제 발견 또 기능 향상을 갖다가 테스트해보는 거죠. 자, 그 베타 버전 이전에 이제 회사 자체 내에서 하는 거는 알파 버전 이미 배웠었던 문제고 10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하나를 써놓으면 더 편해져요.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죠. 바로 답이 나오죠. 여기에는 운영체제 OS라든가 각종 언어의 컴파일러 번역기죠. 어셈블러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등이 있다. 정답은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10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뭐 여러분들이 더욱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뭐 문서를 작성하는 워드 프로세서라든가 우리 스프레드시트 엑셀 수치 계산 그죠.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액세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우리 설계할 때 쓰는 CAD 이런 것들. 자, 인베디드는 그 예를 들자면 윈도우 CE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11번 다음 중 컴퓨터의 클럭 주파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컴퓨터는 전류가 흐르는 상태 온, 흐르지 않는 상태 오프가 반복되어 작동하는데 이 전류의 흐름을 클럭 주파수라고 한다. 자, 클럭 주파수의 정의 잘 알고 가시고요. CPU는 클럭 주기에 따라 명령을 수행하며 클럭 주파수가 적을수록 연산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다. 문제 안에 답이 있죠. 클럭 주파수가 적을수록 연산 속도가 빠르다. 클럭 주파수가 많을수록 연산 속도가 빠른 거죠. 11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PC의 클럭 속도 단위는 보통 기가헤르츠를 사용하는데 1기가헤르츠는 10억이죠. 10억 헤르츠를 의미하는 거고 1헤르츠는 1초 동안에 한 번의 주기가 반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전 기출 문제는 요거 가지고 작년 많이 쳤죠. 1헤르츠. 그죠? 1초 동안에 한 번인데 이걸 갖다가 뭐 1000번 이런 식으로 작년 치고 그랬었죠. 11번의 정답은 이제 2번이고요. 4번 컴퓨터의 메인보드에 공급되는 클럭은 CPU의 속도에 맞춰서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컴퓨터가 안정적으로 구동된다. 네, 맞는 얘기예요. 자, 11번의 정답은 클럭 주파수가 적을수록이 아니다라는 거. 12번 가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컴퓨터를 구성하는 CPU와 관련된 RISC, Reduce 프로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Reduce Instruction Set 컴퓨터죠. 1번 CISC 프로세스에 비해 주소 지정 모드와 명령 종류가 적다. Reduce니까 맞고요. CISC 프로세스에 비해 프로그래밍이 어려운 반면 처리 속도는 빨라요. 맞고 1번 2번 다 맞고 3번 프로세서에 비해 생산 가격이 비싸고 소비 전력이 높다. 생산 가격이 싸고 소비 전력이 낮아요. 뭐가? RISC가. 12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또 우리 워크스테이션에서 이용이 되는 거죠. 고성능의 워크스테이션이나 그래픽용 컴퓨터에서 사용이 된다. RISC 맞습니다. 13번 조금 올라가야 되네요. 다음 중 보조기억 장치인 SSD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약자까지 또 문제에서 바로 또 보여줘요. 1번 SSD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의 약자인데 솔리드가 무슨 뜻이죠? 단단한. 스테이트는요, 상태. 드라이브는 뭐 드라이브인데 중요한 건 이 솔리드 스테이트가 이렇게 합쳐져서 반도체로 만들어진 드라이브 이런 뜻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SSD는 반도체로 만들어진의 의미인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의 약자로 HDD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맞고요. 발열 및 소음이 적으며 소형화, 경량화, 정말 가벼워요. 정말 작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맞고요. 2번 기억 매체로 플래시 메모리나 디램을 사용하나 디램은 제품 규격이나 가격, 휘발성, 날아간다는 얘기죠. 휘발성의 문제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 맞고 3번 SSD는 HDD에 비해 외부의 충격에 강하며 디스크가 아닌 메모리의 데이터를 기록하므로 배드 섹터가 발생하지 않는다. 솔리드 스테이트 반도체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배드 섹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4번 SSD는 HDD에 비해 저장 용량당 가격이 저렴하여 지금 비싸요. 저렴하여 향후 빠르게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이 아직은 그렇게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13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SSD를 부팅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거고 또 HDD를 갖다가 이제 저장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1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하드웨어와 그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를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일반 하드디스크 RPM. RPM은 뭐냐면 레볼루션, 그럼 무슨 뜻이에요? 회전이죠, 회전. PM, 그럼 per minute, 1분당 회전수 맞고요. 그 다음에 CPU, 중앙처리장치, 플로팅 포인트, 부동소수점, 오퍼레이션, per second, 1초당 작동되는 부동소수점 연산수 맞고, DVD롬 배속이죠, 배속. 이건 뭐 여러분들이 더욱 잘 알고 계신 거고, 램 같은 경우는 BPI가 아니고 뭐예요? 메가헤르츠죠. 그래서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BPI는 비트 퍼 인치, 1인치당 비트.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이고, 15번, 다음 중 하드웨어를 추가해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장치 관리자에서 이제 동작에 가면 레거시 하드웨어 추가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것을 이용해서 설치할 수 있고 맞고요. 두 번째,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 이용해서 설치 가능하고, 세 번째, 플러그 앤 플레이 PMP가 지원되는 하드웨어를 장착하고 한글 윈도우즈 7을 실행하게 되면 새로 장착한 하드웨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설치한다. 그게 바로 PMP 기능이죠. 특히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프린터 같은 경우는 더욱더 확실하다라는 거죠. 4번, PS2 또는 직렬 포트를 통해 연결된 키보드와 마우스 등은 제어판에 장치 및 프린터를 이용해서 설치할 수 있다. 그냥 꽂으면 되죠, 키보드 마우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6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옳은 거, 1번, 문서나 그림 같은 데이터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이다. 그게 연결 프로그램 맞고요. 16번은 정답이 3개거든요. 가겠습니다. 1번도 맞고요. 데이터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연결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 2번도 맞고요. 3번, 연결 프로그램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데이터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한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1번, 2번, 3번 다 맞아요.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1, 2, 3이 다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4번, 연결 프로그램 대화 상자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연결된 데이터 파일도 함께 삭제된다. 아, 그렇진 않아요. 삭제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3개예요. 1, 2, 3번이 다 맞는다라는 거 문제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17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 운영체제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레디 부스트를 설정한 USB 플래시 드라이브 및 플래시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서 컴퓨터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부스트라는 게 속도를 빨리 한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맞고요. 2번, 윈도우즈 디펜더를 사용하게 되면 스파이웨어 및 그 밖에 원치 않는 소프트웨어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할 수 있다. 윈도우 디펜더의 기능이죠. 맞고요. 세 번째, 기본적으로 성능, 보안, 안정성 면에서 고급 기능을 제공하는 NTFS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FAT,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이죠. FAT 32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가능하죠. FAT 32도. 17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점프 목록을 사용해서 최근에 작업한 파일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검색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맞아요. 자, 18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파일이나 폴더 검색에서 그 검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시작 메뉴의 검색 상자를 사용하면 색인된 파일만 검색 결과에 나타나게 되고 컴퓨터의 일반적인 파일들은 대부분 색인이 구성되어 있다. 1번도 맞는 얘기고요. 2번, 검색 상자에서 내용 앞에 대시를 붙이게 되면 그건 안 나타나는 거죠.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파일이나 폴더를 검색해 주는 거고, 3번, 데이터를 검색한 다음에 검색 기준을 저장할 수 있고 저장된 검색을 열기만 하면 원래 검색과 일치하는 최신 파일이 나타난다. 그게 바로 이제 인덱스 개념이죠. 4번, 시작 메뉴의 검색 상자에서 검색 필터를 사용해서 파일을 검색하는 기능은 없어요. 이건 문제를 가지고 좀 멋있게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19번, 다음 중 원격 데스크탑 을 사용할 때 네트워크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원인을 찾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방화벽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문제가 있을 때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방화벽이라는 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필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주소를 갖다 필터링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원격 데스크탑 연결 설정 확인 맞고요. 세 번째, 핑과 같은 명령, 핑핑핑 기억나시죠? 핑과 같은 도스 명령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죠. 1, 2, 3번은 다 맞는 거고요. 4번, 윈도우즈 탐색기의 폴더 옵션에서 기본값 복원을 한다? 이건 네트워크 연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1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20번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바로가기 키, 아네요.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Alt 플러스 컨트롤 열린 항목 간 전환, Alt 플러스 탭이죠, 탭.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Alt 플러스 F4, Alt 뭐야 팍 죽어라. 이렇게 또 암기 속속 해드렸죠. 사용 중인 항목 닫기 또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 끝내기, Alt 뭐야 R, F에 팍 죽을 사자 써서 F4 이렇게. Alt 플러스 스페이스바, 활성창의 바로가기 메뉴 열기 맞고요. Alt 엔터 속성 표시, 선택한 항목에 속성을 표시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20번의 열린 항목 간 전환은 Alt 플러스 탭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컴퓨터 일반 문제풀이 해드렸고요. 다음 스프레드시트 일반 문제풀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